자,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 원문은 Real Estate Investment and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트러스트라는 의미가 이게 신탁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투자회사 제도라고 그러냐면, 아, 이 REITs를 결성을 할 때는요, 이게 조합형으로도 할수 있고요, 신탁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회사형으로도 설립을 할수 있어요. REITs를 설립할 때. 근데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는 REITs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주식회사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REITs라는 것은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부터 투자 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증권 등의 투자 운영을 하는 것을 운영을 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해주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얘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지분형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얘가. 혹시 그 세일스 앤 리스백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용어가.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매각 후 재임대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S라고 하는 이제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 유동성이 부족해요. 즉 현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만들어야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라 이걸 봤을 때는 융자 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사 사옥이 있어요. 얘가 시장가가 한 500억 정도가 돼요. 그럼 얘를 매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고가의 자산이잖아요. 시장에서 쉽게 매각이 잘 된다 안 된다 잘안될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다가 이 사업은요 선대 회장들의 흉상이라든가 선대 회장들이 쓰던 집무실이나 이게 그대로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매각하기에는 좀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매각하게 한 방법으로 이 방식을 쓸수 있어요. 쓰는 방식이 뭐냐면 500억짜리인데 300억에 내놓는 거예요. 시장가보다 싸게. 대신에 조건은 뭐냐면 자기네가 계속해서 임대해서 쓰는 조건이에요. 그죠? 예. 이게 지금 오피스 리츠 설명하는 거예요. 이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는 오피스 리츠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투자 회사 제도는 주로 60% 이상이 다 오피스 리츠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거를 매입을 하잖아요. 얘네가 계속해서 임대해서 쓰는 조건이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세보다 지금 싸게 매입을 하죠. 그럼 나중에 이걸 팔때 양도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요. 물론 옵션은 설정해 놔요. 한 5년 정도 후에 임대차 기간을 5년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5년이 경과해서 만약에 니네가 이 물건을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우선 협상자가 우리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럼 얘네가 5년 후에 자금 사정이 좋아지면은 다시 돈 주고 사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괜찮은 조건이죠. 그러면 얘네는 여기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얼마가 있어야 돼요? 300억이라는 자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현재 법령상 어떻게 되냐면 이 300억이라는 자산의 한30% 정도는 일반의 청약에 제공을 해야 돼요. 즉 자금을 공개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 100억이라는 자금이 필요하거든요. 30%면. 그러면 그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시장, 이 주식시장에다가 주식을 액면가 1,000원짜리 한만 원짜리 한 100만 주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주식이 몇만 주가 깔리는 거예요. 100만 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주식이. 그러면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이잖아요. 그죠? 지분을 이제 내놓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러면 여기 있는 투자자가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서 나온 주식에서 한 100주를 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500주도 살 거고 어떤 사람은 1000주도 살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지분을 매입하게 유도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다 투자할 때 이 사람들이 이 회사에다가 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이 있죠. 이 지분에다가 간접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분형 무슨 방식이다. 간접 투자 방식이라고 그러고 지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리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분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가 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증권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리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투자가 아니라 무슨 투자다? 간접 투자죠.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형 투자 방식이에요. 후진국은 여전히 직접 투자예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잖아요. 그거는 직접 투자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매입한 걸 나중에 팔아서 현금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얘는 현금화도 쉽죠. 왜? 주식시장에다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내다 팔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리츠라는 제도는요.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이 300억 정도 규모의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소수의 자산가만이 투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주식으로 쪼개서 팔면 어떻게 돼요? 소액 투자들도 투자가 가능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직접 투자에 따른 세금의 부담도 좀 줄어요. 취득세 등록세나 이런 게. 근데 아직까지도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리츠 제도가 많이 활성화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세제상의 혜택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투자해서 만약에 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서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부분에서 세율을 좀 조정해 주거나 면세해 주거나 이러면 좋은데 그 부분에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는 많이 안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무슨 제도다?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가면 리츠의 종류라고 돼 있죠. 예. 투자 대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환매 가부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자금 모집에 따른 분류, 기한의 한정 여부에 따른 분류, 회사 실체 여부에 따른 분류,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다 정리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미국 애들 기준이에요. 예, 다 정리할 필요, 필요한 것만 우리가 정리하면 돼요. 필요한 것만. 그죠?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가면 리츠 도입의 효과라고 있죠. 338페이지에. 그럼 거기 보시면 일단 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돈이 없었어요. 현금이. 그렇잖아요. 그럼 현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조달하면 좋은데 덩어리가 크니까 매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쪼개서 팔면 어떻게 돼요? 매각이 쉽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의 종류를 보면은 이게 자기 관리형 리츠라는 것도 있고 위탁 관리라는 게 있고요. 기업 구조 조정 리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가 제일 많이 발행이 된 거예요. 이 회사가 뭐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운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면 소액 투자자에게도 투자 기회가 제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대중화를 유도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옆 페이지에 가면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및 외자 유치의 확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이 선진화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부동산 투자에서 필요한 자금 있죠. 조달과 운영은 전부 다 어디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투명해지죠. 거래가. 누가 들어와서 누구의 주식을 얼마를 샀고 얼마를 매각을 했고 얼마 했다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부동산 거래라는 게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고 이게 또 수익이 괜찮다 그러면 외국계 자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외자 유치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건 또 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구성 용이 및 안정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 개인이 만약에 투자하면 자산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전문가의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다양하게 투자 대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도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적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요. 성장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으면 안정성에 초점을 두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네는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의 목표 수익률이 한 8%대예요. 지금 같을 때 8%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투자의 안전성 및 유동성을 보완한다라고 돼 있을 때 얘는 현금화기가 용이하다 그랬죠. 주식시장에서 내다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리츠라고 보시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가면 양가로 사본의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고 있죠. 그렇죠? 네, 걔는 별표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서 나오면요. 투자 회사 제도 자체를 물어볼 때도 있고요. 이 리츠법 자체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 거기 보면은 그 투자 회사가 있고요. 거기 보면 니은의 종류 있죠. 종류. 자기 관리, 위탁 관리, 기업 구조 조정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유형을 보게 되면요. 자기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고요. 위탁 관리하고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있는데 요 중에 얘만 실체가 있어요. 얘만 주식회사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는 자기네가 보유한 자산을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스타일이고 여기 있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이건 명목회사예요. 즉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관리할 수는 없고요.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자산의 투자 운용은 자산관리회사에게다가 위탁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상근 임직원도 고용할 수 없고 본점의 지점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시험상에서 꾸준히 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디귿 있죠. 디귿 법인격이라고 있죠. 340페이지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렇죠. 찾으셨나요? 네. 거기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B에 가면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돼 있죠. 이유는 왜냐하면 얘가 주식회사니까. 그러니까 상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 지문에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설립 및 영업인가에서 기업에 가면은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인데 C가 있죠. C.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고 위탁관리 부동산과 기업구조정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3억인 거예요. 3억. 그거 밑줄 치시는 거예요. 얘네 설립자본금이 얘는 얼마? 5억이고요. 얘네들은 얼마라는 거예요? 3억이에요. 3억.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시면요. 341페이지에 중간에 가면 리을이라고 있죠. 리을. 리을에 가면 최저자본금이라고 있죠. 찾으셨나요? 예, 그거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최저자본금은요. 70억, 50억이에요. 이거 시험에 내요. 간단하게. 이거 바꿔서도. 그러니까 얘네들은 얘는 5억, 70억이고 얘는 3억, 50억이라는 거예요. 둘 다. 네, 그러니까 그 조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비읍에 가면 비읍에 가면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지점 설치 금지 등이라고 돼 있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고 돼 있죠. 이거는 기업 구조정도 똑같아요. 근데 둘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잘 써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주식의 공모라고 돼 있죠.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공모라는 건요. 공개 모집을 얘기해요. 뭘 한다? 공개 모집. 투자자로부터. 그래서 자기 자본의 100분의 30 있죠. 30 이상을 뭐 해야 된다? 공개 모집해야 돼요. 근데 얘는 이 적용을 안 받아요. 기업 구조 부동산 투자에서는 얘는 3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3호라는 건요. 소수의 기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왜 사학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군인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일반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적어드린 애는 이한테만 적용하는 특례예요. 특례. 무슨 말인지 아시겠네. 그래서 거기 342페이지에 맨 상단에 A죠. A.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는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일반의 청에 제공할 수 없는데 B에 가게 되면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거기 2년 이내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그 B에 대한 거를 밑줄 치시면 돼요. B. 그래서 몇 년 이내? 2년 이내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된다. 그거 이제 밑줄 쳐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쭉 가시게 되면 자, 그 박스에 저기 색깔 틀린 하나 있죠. 거기 보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특례예요.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라고 있어요. 주식 분산은 뭐 얘기하냐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죠. 아, 거기 보면 A하고 B가 있죠. 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주 1인과 특별관계자는 발행 주총시에 50% 초과해서 주식 소유하지 못한다. 위탁관리도 초과해서 소유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옆에 이제 가면은 상단에 또 색깔 틀린 박스에 들어가면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주식 분산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조항은 지난번에 삭제하라고 그랬죠. 네. 이거는 주식 분산은요 다 50%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셋 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얘가 30이고 얘가 40일 때는 얘가 혜택이 있었어요. 특례가. 근데 이게 50으로 바뀌면서 그 특례 조항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100분의 50을 초과해서 주식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주식 분산 밑에 있는 A와 B 뭐 이런 거 있죠. A와 B 있잖아요. 그게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옆 페이지에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지워버리시면 된다고 그랬었어요. 이게 금년 저기 1월 달인가 이게 1월 21일 날 개정된 거예요. 이게 개정돼서 시행이 4월 달인가 이게 시행이었다고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시험에는 이 조항이 나오지 않겠나 싶었는데 이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그렇게 해 두시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하나 넘기셔 가지고요. 344페이지 가시면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에 가면 니은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도 해당이 돼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법으로 이 회사들은 두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공인중개사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산관리회사에 자산운용 전문 인력으로 등록을 했었잖아요. 등록이 되면 부동산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으로도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항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리을번에 자산관리회사라고 돼 있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얘네들은 명목회사이기 때문에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을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70억 이상이고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몇 사람 이상 확보하라. 다섯 명 이상 확보하라.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있죠. 그러니까 거기 자산관리도 별표, 투자자문회사도 별표예요. 투자자문회사는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들이, 네? 얘네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 둘은 자산관리회사에서 하겠죠. 얘네들이 공이 만약에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려고 그러면요. 이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을 거치도록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을 때 이 투자 자문회사가 누구냐면요. 감정평가 법인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 자문회사가. 그러니까 감정평가사의 역할이라는 거는요. 이 부동산의 가치만 추계하는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도 해주는 게 평가사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 자본금은 10억 이상이죠.
10억 이상이고 자산운용 전문력을 몇 사람 이상? 세 사람 이상인데 자산운용 전문력에 평가사도 있고 중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 요건들이 다 충족이 되는 애들이죠. 그 다음에 B에 가면은 처분 제한이라고 있죠. 344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가면 처분 제한 있죠. 거기도 별표하는 거예요. 자, 처분 제한이 있을 때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기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 시행령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간이 얼마냐면 국내 주택법상 주택이 있죠. 주택은 1년이에요. 1년 이내 처분해서는 안 돼요. 1년. 그 다음에 이거는 국내 부동산이고요. 국외 부동산은 정관에서 정하라고 돼 있어요. 정관에서. 그러니까 자율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외 부동산은 왜 처분 제한을 안 두냐면 우리가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는 환차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환율의 변화에 따라 투자자가 적정한 시기에 팔지를 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외 부동산은 예외로 두는 거예요. 국내 부동산은 몇 년의 기간 내, 1년의 기간 내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둔 거고 특히 나대진 상태 있죠. 나지 상태에서는 건축을 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처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지 상태로 취득해서 나지 상태로 팔 수는 없는 거예요. 그야 허용을 하게 되면 투기적인 요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작물을 설치한 이유가 아니면 나지 상태에서는 처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처분 제한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있죠. 얘도 이거 적용 안 받아요. 기업 구조조정도 처분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이게 특례예요. 왜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은 특례를 적용하냐면 이름이 기업 구조조정이죠. 그러면 기업들이 현금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빨리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분 제한을 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특례인 거예요. 처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시옷이 있죠. 자산 구성이라고. 예, 거기도 별표 하나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끝나는 후에는요. 매 분기 말 현재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되고요. 이 경우에 총자산의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요 자산 구성이 있었을 때 얘는 이거 적용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가 특례예요. 어디에? 기업 구조용 부동산 투자회사에만 적용하는 특례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자산 구성이요. 그냥 총 자산의 70% 이상이 기업 구조조정 관련 부동산이나 부채 상환용 부동산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특례가 네 가지였어요. 이렇게. 네 가지였다가 올해 연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특례 조항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례가 몇 가지다? 세 가지인 거예요. 세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346페이지 있죠? 346페이지 가면 지으세 배당이라고 돼 있죠? 아, 요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상법에 의해서 100분의 90 이상 있죠? 이익에 100분의 90 이상을 이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줘야 되는데 2018년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있죠. 연말까지는 그냥 100분의 50만 배당해줘도 되고요. 그죠? 원래는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유자금이 있죠. 잉여자금을 내부에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투자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배당을 해주거나 아니면 국채를 매입하거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얘네가 현금을 많이 못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발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때마다 또 주식을 발행하든가 해서 자금을 그때그때마다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임이 그만큼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외적인 조항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당에 대한 거는 나올 일이 없어요. 왜 나올 일이 없냐면 이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9년 1월 1일이 되면 다시 얼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100분의 90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애를 낼 리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게 연장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2017년 12월 31일로 끝난 거였어요. 다시 90으로 다시 살아났을 거 아니에요. 이걸 1월 달에 개정하면서 연장을 해버린 거예요. 2017년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로 끝났는데 2017년 이게 3월 달인가 1월 달이겠죠. 1월 한 21일 날 개정하면서 이 기간을 다시 연장해버린 거예요. 내년 연말까지로. 그러니까 배당에 대한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시험에 나올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 보면 그 치우세 차이 및 사체 반응이라고 돼 있죠. 예, 그거는 또 체킹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 조문상에서는요 차이 및 사체를 발행할 수 없었어요. 근데 개정하면서 허용을 해준 거예요. 특히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그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자금만이 아니라 외부 자금도 갖고 와서 투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계속 다 조정돼서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1인당 주식 소유 한도가 지금 50%까지 줬잖아요. 이거 원래는 10으로 출발했던 거예요. 100분의 10을 초과해서 소유할 수는 없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주주가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소유 한도의 비율을 높여서 이제 한 50% 정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독자적인 의결도 할 수 있고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0%가 지금 확대시켜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죠. 자,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가면 예제 하나 있죠. 예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령상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2번 질문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얼마예요? 요때 낼 때가 그거 개정될 때예요. 바로 내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론을 복잡하게 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또 필요한 거는 또 구별할 수 있게 해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요 내용 리츠법에서는 요 내용들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수치를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리츠에서 문제 나오면 무난하게 또 하나 맞출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48페이지 가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그죠? 예, 얘들도 별표하는 거죠. 아,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파이낸싱이 금융이니까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그냥 제목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까 우리가 금융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금 융통의 줄임말이 금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프로젝트로부터. 그렇죠? 거기 의의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당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즉 자금 조달의 기초를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사업체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의 가치를 두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에 두는 금융기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자금을 조달할 때요. 그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 및 보유 자산이 있죠. 이거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부동산 담보 대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생하는 자체 뭐 수익성 그리고 얘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죠.
이걸 기초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이런 거죠. 여기 만약에 H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현재 무슨 상태냐면은 법정 관리 뭐 이런 상태예요. 그럼 시중도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갖다가 이제 융자 신청을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얘네 시중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융자는 못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금을 조달해야겠는데 얘네가 추진하는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근데 얘를 건설을 땅 하게 되면 도로 사용료를 통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익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는 은행업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니까 가칭 회사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무슨 회사를?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세워요. 그래서 주식회사 천안 논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세우는 거예요. 가칭 회사를. 그러면 얘네는 얘네 모기업의 신용도를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요 프로젝트 자체에서 발생하는 뭐 그렇죠. 수익을 기초로 해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얘를 보고 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이건 별개 독립된 회사니까 얘가 완성이 돼서 도로 사용료를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 있죠. 그 수익의 크기만 보고 투자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네들은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은행 있죠. 은행. 은행 입장에서는 얘네한테 융자는 못 해주겠어요. 그죠? 근데 이 프로젝트는 괜찮아요. 그러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이 투자자 형태로 참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조인트 벤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인트 벤처도 무슨 금융이냐면 지분 금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얘네 이 사업에 지분 참여자로 투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4번에 이렇게 돼 있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당의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집중하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줄어든다고 돼 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은 여러 개의 사업을 아마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 기업에다 융자를 해주게 되면 채권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 기업의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해야 될 거예요. 여러 개를. 그러니까는 분산이 될 거 아니에요. 정보를 다 수집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여기다 투자 들어갈 때는 요거에만 투자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 사업에만. 그러니까 정보 부족 현상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에 보면은 비소구 금융 또는 제한적 소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 비소금융이라는 논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사업이 만약에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으면 이 사업 자체에서 나오는 수익과 이 자산에서만 청산이 끝나는 거지 모 기업에는 청구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소구금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기 보면 제한적 소금융이라고 돼 있죠. 우리나라는 제한적 소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 얘기한 대로 누군가가 지급보증 쓰지 않으면 은행에서 돈을 안 넣죠.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이게 참고로 나중에 이제 개발해서 배우시는데 이런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 이렇게 건설하는 것도 있죠. 예, 이런 사업이 나중에 민간 자본이 있죠.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이에요. 예, 사업 중에서 이런 방식이 주로 뭐냐면 이게 BTO 방식이에요. BTO. 그 BTO라는 게 뭐냐면 자, 민간업자가 돈을 대서 먼저 건설을 해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해줘요. 그 대가로 운영권을 획득해서 자기가 운영해서 수익을 통해서 투자한 돈을 회수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그래서 이런 고속도로를 민자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왜 저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왜 무슨 추석 때인가 뭐 이럴 때 지금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8.15 뭐 이렇게 됐을 때 소비를 늘린다는 차원에서 전국의 고속도로를 다 무료로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다 무료가 된 게 아니죠.
곳곳에 민자 고속도로에서는 충돌한 거예요. 그거는 국가 소유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자에서는 당연히 요금료 내라 그러는 거고, 이용객들은 아니 정부가 무상으로 하라는데 왜 니들은 돈 받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싸운 거예요. 거기서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운영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회수해가는 그런 방식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 차량의 대수를 계산할 거 아니에요. 수익성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근데 이 수익성이 만약에 얘네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억 정도의 사용료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한 80% 수준에도 미치질 못하면 모자란 부분은 정부가 보존해 주는 걸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고요. 양해각서가. 이게 결국은 누가 다 지급보증 쓰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이 들어갈 일이 없죠. 사업하다가 손해볼 일도 많을 텐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케이스가 뭐냐면, 그 서울에 가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 가는 그 고속철이 있어요. 전철. 그 전철의 사업비 계산이 잘못돼가지고 연간 2천억씩 적자예요. 그거를 정부가 다 보존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그런 사업이 많아요. 이거. 지자체별로 가서 왜 민자 유치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직 의정부 경전철 얘기 들어보셨나요? 걔네 결국 망한 거예요. 용인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무진장이 많아요. 근데 그걸 왜 그러냐면, 지자체 선거할 때 그 지자체장에 그 출마한 사람들이 공약을 막 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재임 기간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다고 했을 때 사업성 뭐 이런 건 따지지 않고 일단 갖다 뱉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또 선거가 다가오기 전에 또 뭔가를 이행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게 용역을 줘서 수익성 여부를 따져요. 따질 때 저게 그냥 민간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저게 정부 어떤 기관을 통해서도 저게 그것도 용역을 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다 통과되는 거예요. 저게. 근데 마저 뚜껑 열어보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그래서 요즘은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저기에 대해서 까다롭게 공청회나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게 그건 거예요. 워낙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예금융이라고 돼 있죠. 그 부자가 장부 부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프로젝트 회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여기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필요한 자금이 만약에 7천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7천억이라는 돈을 투자자로도 조달했잖아요. 이건 투자자로도 조달했지만 어쨌든 부채잖아요. 예. 네. 근데 이 부채라는 거는 여기 있는 모기업의 대차대조표는 안 나타나요. 얘네 대차대조표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예금융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7천억이라는 게 이 모기업의 대차대조표에 나오게 되면 얘네 부채 비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신용도도 떨어질 거고.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죠. 별도의 프로젝트 회사니까. 그러니까 부의 금융 효과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옆에 가면은 얘 되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죠. 이 사업 구조가 무진장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회사 있죠. 이 프로젝트 회사가 합자 회사예요. 이게 합자 회사라는 거는 사원이 무한 책임 사원이 있고 유한 책임 사원이 있어요. 여기 투자자들은 유한 책임 사원이에요. 자기가 출자한 지분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신에 경영에는 관여할 수가 없어요. 경영에는. 그러면 경영에는 관여가 할 수는 없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돈은 됐는데 경영은 제가 들여다볼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걸 에스크로 계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의 위탁 결제 계정을 두고 거기에서만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자금 관리는 예를 두고 해요. 위탁 결제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게 시험에 두 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자금 관리 있죠. 자금 관리는 프로젝트 회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투자자가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누가 한다? 위탁 결제 계정을 두고 여기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6번에 가면 있어요. 동그라미 6번에. 349쪽에 가면 동그라미 6번이 있죠. 철저한 자금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가면 대출 금융기관은 현금 흐름의 사용이나 건설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제 수탁 계정을 설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에스크로 어카운트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신에 얘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요, 이 비용이 비싸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업 기간도 장기고. 네, 그래서 일반, 근데 이거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다 투자하면 대신에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강점이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제1금융권에서는 프레트 금융의 대출은 확실한 데만 해줘요. 이게 이 사업주도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주니까 부도가 나거나 문제될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확실한 데는 자금 지원을 갖다 해주지만 확실하지 못한 데는 자금 지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걔네들 저축은행으로 간 거예요. 저축은행 애들은 수익을 낼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리스크는 큰데 되기만 하면은 이익이 크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출을 해주는 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자기들이 리베이트를 챙기려고 더 많이 필요상으로 많이 대출을 해주고 일부를 또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게 문제가 생기면서 몇 개 저축은행이 무너진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자기 돈들이 아니니까 그러고 간 거예요. 그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좀 알아야 돼요. 중개업자들 알아야 돼요. 저게 프레이트 금융을 해가지고 해서 저게 자산 운영하는 거에서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지 나중에 잘못 휘말리는 일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 시장의 금융과 관련된 구조는 자꾸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밖에 모르면 쫓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뒤로 넘어가시면 상단에 예제 있죠. 프레트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거기 3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3번 지문에 프레트 금융의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틀리죠. 자금 관리는 아까 뭐를 두고 한다고 그랬어요. 위탁 결제 계정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신디케이션은 이건 소구자라고 보시면 돼 있고요. 이거는 아까 그 리츠하고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또 돌아올 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돼 있죠. 그나저나 걱정은 또 걱정이네요. 물어봤더니 최근에 등록을 한 뭐 처녀도 있고 총각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오늘 수업이 금융이잖아요. 이따 그러면 얼굴 표정을 안 봐도 허리할 것 같은데 고총각 지금 한 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겠어? 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다 비슷하죠 뭐. 그렇잖아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하면 늘어요. 주택금융공사는요 금융공기업이고요 2004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 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4년도 3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이전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이거밖에 없었어요. 대출이 만기 상환 저당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IMF 터질 때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은 여신 금지 업종에 해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데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형적으로 생긴 게 전세제도예요. 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세제도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다가 얘네가 들어오면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모기지론 제도가. 원래는 모기지론이었어요. 이걸 이제 이 명칭을 공모해서 지금은 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모기지론을 통해서 대출해 줄 때 대출 기간이 이거예요. 10년, 15년, 20년, 30년.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기 채권 시장이 발달하게 된 이유도 이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이 제도가. 그래서 이 모기지론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은 돼요. 그래서 거기 그 352쪽에 가면 주요 업무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주요 업무에서 하나 알아두실 거는요. 채권을 유동하거나 채권을 보유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 양가로 3번에 가면은 유동화 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이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신용 보증이죠. 그다음에 주택 담보 노후 연금 보증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대출 업무를 하는 건 없고 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보금자리론이라고 돼 있죠. 모기지론이라고 돼 있죠. 모기지론에 보게 되면은요, 그 양가로 3번에 대상 주택이 있죠. 공부상 주택인데 6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제외예요. 그 이상은 대출 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예요. 이 모기지론 대출 있잖아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얼마? 3억 원. 이게 조정이 된 거예요. 원래 5억 원이었었어요. 5억 원이었다가 작년에 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그래가지고 한시적으로 1억 원으로 축소시킨 거예요. 그랬다가 연초가 되면서 다시 3억 원으로 늘려준 거예요. 이게 원래 3억이었었어요. 3억이었다가 5억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라고 돼 있죠. 주택연금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기지론이잖아요. 아까 여러분들이 왜 영모기지론 이렇게 했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주택연금제도예요. 연금제도.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얘하고는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왜 주택담보대출 받죠? 그러면 대출을 일시불로 받잖아요. 상환은 분할로 해서 하죠. 얘는 융자금을 갖다가 분할로 주는 거예요. 그죠? 사망할 때까지. 예. 그리고 나중에 청산은 주택을 처분해서 일시불로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본다 그러면 모기지로는 이런 구조예요. 여기가 시간이고요. 시간이 가면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가치 대비 대출 잔액이 있죠. 잔액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구조인 거예요. 일반 모기지론은 상환하니까. 근데 여기 있는 영모기지론 주택 그 연금 제도는 뭐냐면요. 시간이 가면서 부동산 가치는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잔액이 가치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생활비를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서 융자금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커지죠. 네, 그러니까 거의 주택 가치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원래 이 주택연금제도는요, 유럽에서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떻게 운영한 거냐면, 주택이 있으면 이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죠. 네,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여기 이 주택 소유자에게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있죠.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사망을 하면 이 집을 이 사람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그러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소유자가 88세인 사람의 집에다가 이 사람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장수를 해서 120세까지 사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먼저 사망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법이 이제 개정이 되고 해갖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누가 정부가 지급 보증을 쓰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 주택연금 제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요, 이게 기간제였었어요. 10년, 15년.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년이 경과한 다음에 끝나면 이걸 팔아서 청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가입 연령이 처음에 65세였단 말이에요. 60에서 10년 전 75세잖아요.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그러면 노인 양반들이 아직도 정정한데 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세입자가 돼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인식이 뭐냐면 자식들이 이 집은 우리들 거라는 인식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부친이 가서 사인한 거를 아들이 쫓아서 찢어버리고 막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을 받아갖고는 생활이 안 돼요. 나중에 이게 플러스가 돼야 돼요. 주택연금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농지연금도 있어요. 그죠? 산지연금도 곧 나올 거예요, 아마. 그것도.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야지만 노후가 꾸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꾸 이제 인식이 달라지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애들에게 주지 않는다라는 비율이 한 50%까지 늘었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집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고촌값. 나중에 집은 본인이 벌어서 사야 돼.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야. 아니, 안 그러면 생각해보면 지금 가정마다 거의 한 자녀라고요. 지금 젊은 부부들 보면. 그러면 나중에 둘이 결혼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양쪽에 노부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럼 얘네들이 결혼하고 나면은 새집 살림해야 돼요. 이걸 감당이 안 되죠. 젊은 애들 소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따로따로. 여기는 이 국민연금하고 집 담보로 해서 나온 주택연금 합쳐갖고 생활하고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자기네들이 벌어 살고.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뭐집 사달라, 전세 얻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전세금 들어가 있으면 이거 신청도 안 돼. 이거 일부 받아갖고 절반은 받아갖고 이 전세금 빼줘야 된다고. 그러면 연금 받을 수 있는 돈도 적어진다고. 고정 가기 장남인가? 그래? 외아들이야? 그래? 조건에 딱 부합이 되네. 근데 어떡하겠어? 열심히 벌어야 되는 게 중개사 이거 합격해서 열심히 벌어야 돼. 문의 알겠지? 다른 건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자, 일단 그래서 거기 353쪽에 주택담보연금 있죠. 예, 연금에서 일단 그 연령 조건이 있죠. 소유자나 배우자 중에서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한 사람만. 예전에는 소유자가 60세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금을 못 받잖아요. 소유자가 58세고 배우자가 62세다 이거예요. 못 받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부인에게 소유권 이전해 주면 돼요. 이 사람이 신청하면 되는데. 근데 부부지간에도 소유권 이전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 안 되니까 풀어준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돼요. 그냥 그런 요건으로. 그리고 그 밑으로 가시면 그 거기 양가로 저기 보면 그 4번에 대상주택 요건이 있죠.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안 돼요.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안 돼요. 9억 원 이하의 주택만 돼요. 근데 이것도 아마 개정될 거예요. 이것도 왜 개정이 되냐면 강남에 가게 되면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그거 가격이 비싼 주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예전에 저기 70년대 후반에 강남에 가면 압으로 시작되는 동네 있죠. 촬영하고 있으니까 실명은 얘기가 그러니까 거기 가면 H로 시작되는 아파트 있잖아요. 얘네가 처음에 세울 때 보니까 논밭 위에다 세운 거예요. 이때 당시 분양가가 한 2천인가 2천 몇백만 원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분양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강제로 떠넘긴 거예요. 주변 지인과 친척들에게 살려줘 막 이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건 뭐 그러다가 집을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어느 갑자기 가격이 뛰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 졸지에 자산가가 된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 맞이해서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집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거 담보로 해갖고 대출 잡혀갖고 자꾸 이거 생활비 쓸 수는 없으니까 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연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소득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아마 추진은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개정이 되면 그때 또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이고요. 노인 복지주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실버타운 이런 거 아시죠? 네. 이 법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실버타운에 들어가 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건 실버타운이 주택으로 인정이 안 되면 이 사람 연금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노인 복지주택은 허용을 해준 거예요. 분양형만 가능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뭐 지급 방식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추가로 하고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355쪽에 가면 중간에 양가로 8번에 모순금리라고 돼 있어요. 네, 변동금리예요. 얘는 여기는 일반 이 모기지로는 이건 고정금리예요. 얘는 무슨 금리다? 이건 변동금리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다음에 참고로 보면 여러분들이 은행으로부터 보금자리론 그 대출 받았잖아요. 그건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금자리론 대출 받으면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제자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조기 상환. 그죠? 그럼 조기 상환 수수료 물어요, 안 물어요? 물은 거예요. 그럼 주택연금은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얘도 조기 상환할 수 있어요. 조기 상환하는데 단 조기 상환 수수료는 안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 그런 걸 내는 거예요. 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거 청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망하고 나면 모자란 게 있어도 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아요. 그거는 주택금융공사가 지급보증 썼으니까 남는 거 있으면은 상속인에게 주는 방식이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364페이지가 보세요. 자, 거기 하면 문제 9번 있죠. 문제 9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지문에 보면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의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담한다? 그럼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가 답이죠 뭐. 부담 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1번 지문에 딱 깔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못 찾으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이제. 상식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아니 주택연금인데 무슨 뭐 수수료 뭐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럼 또 난리 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상에서 만약에 보완할 게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일단 입문 과정에서는 금융까지 우리가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평에 대한 부분이 이제 뒤쪽에 있고 개발 관리 있는데 간평도 한 세 번 들으면 뭐 무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번 듣고 4월 달에 한 번 듣고 6월 달에 한 번 들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강의 하면서 하는데 강의 딱 들을 때는 학생들 물어봐요. 어떻게 해볼 만해요? 그럼 해볼 만하대요. 본인들이 막상 해보니까 또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렇더라도 3방식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3방식에서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고 빼주면 돼요. 그럼 뒤에 또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간평은 반타작만 해도 충분해요. 여섯 문제 나오면 한 반만 맞아도 반은 맞을 수 있어요. 반은. 응? 기본적으로.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연말이죠. 올해 이제 다 한 거죠. 그죠?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떤 목표를 두고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어쨌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내년에 그냥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맞이해서. 그죠? 네, 그래서 저기 내년 11월 달에 합격자 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동안에 맞춰놨던 드레스 코드 있죠. 아, 그거. 그 중간 무슨 얘기인지 알아? 어? 너 내년에 합격자 모임할 때 너 턱시도 입고 나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줘야 돼. 그래. 열심히 하시고요. 자,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